네, 김정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김정인 변호사입니다. 네, 휴가 좀 다녀오셨어요. 뭐 지난주에 잠깐 한번 집에 좀 다녀왔죠. 휴가 다녀오시니까 뭐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예, 지금. 먼저 그 가장 중요한 뉴스가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핸드폰 그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왔고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라는 뉴스가 어제 났습니다. 이 문제 좀 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군사법원에 계속해서 그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청구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군사법원에서는 계속해서 기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기간이 지금 7, 8, 9월로 지금 보여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경로 사태가 나기 직전부터 보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저기 기록 탈취, 네. 그다음에 그 조사본부로 이관, 네. 재이첩, 그다음에 예, 구속영장 청구, 기각, 네. 뭐, 그 다음에 또, 끝자락에는 궤문서 작성까지 다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판단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 영장이 발부됐다라는 게, 네. 물론 이제 통신영장이라는 게 뭐, 구속영장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상당히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구체화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통신 기록을 지금 열람하라 이런 허가를 내준 것 같은데요. 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네. 공수처가 여러 가지 뭐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예. 수사를 얼마나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죠. 네. 그래도 법원에서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 구명로비 사건이라든가 외압 사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여가 돼 있다라고 판단했던 거 아닐까 싶은데요. 법원에서 이렇게 통신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예, 영장을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인 건데. 그 민간 법원도 아마 단번에 내준 것 같진 않고요. 여러 예. 번 진통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들리는 말로는 이제 김기현 변호사님이 제보한 이종우 씨와의 녹취록이 상당히 결정적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그걸 들어보면 네.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허풍이라고 들리기에는 좀 말이 안 되고요. 네. 뭔가 실체가 있는 것 같은 실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언론에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대통령에 대한 개인 핸드폰이 이제 열리게 된다면 네. 나머지 그 측근들에 대해서는 이미 열렸거나 동시에 같이 허가가 난거 아닐까 이런 그렇겠네요.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료가 확보되면 상당히 수사에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공수처 수사는 수사인데 네. 우리 재판에도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군사법원에서는 유독 현직 대통령 그다음에 그 공직기강 비서관 이시원 네. 그다음에 그 국방부 검찰단장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꽁꽁 싸매고 안 해주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네. 뭐 의혹이 있다면 치유구화를 막론하고 관여 여부를 깔끔하게 확인해 보는 게 오히려 그 그렇죠. 이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확인해서 예. 그런 로비가 없었다면 오히려 그런 문제가 이제 더 이상 거론되지 않을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밝혀지지 않은 채로 계속 의혹만 남하면 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이 안 되는 그런 네.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고 기준이 뭔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군사법원에서 그동안 많은 정보를 공개한 네.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요. 예. 기왕에 그렇게 했다면 네. 사건의 본질로 돌아가 그 대통령 핸드폰을 열어보는 것은 또 필요한 절차니까 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한이 필요하다면 네. 기간을 제한한다 할지 그렇지. 뭐 예를 들면 또 번호를 아예 그러면 좀 특정해서 보고 싶은 사람 상대방을 누구를 특정했을 때 네. 좀 그게 볼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좀 제한을 한다면 뭐 네. 그런 거는 응할 수가 있는데 네. 무조건 안 된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통화 기록과 형평이 안 맞는다는 거죠. 물론 자, 예. 대통령이 그 직위가 이제 그 군사 보안이랄지 국가 안보와 네. 관련된 업무를 다량 다루기 때문에 그렇긴 예. 한데, 그런데 지금 열고자 하는 핸드폰이 네. 이어폰도 아니고, 그, 취임 전부 썼던 개인폰이라는 거잖아요? 글쎄 그 말입니다. 자체가 보안 유지가 안 되는 폰을 스스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 거기까지 신경을 써줘야 되는지는 참 의문입니다. 자, 변호사님, 그런데요. 이제 뭐,
특기할 만한 사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개인 핸드폰에 제3자가 등장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까지도 밝혀낼 수 있다는 얘기까지 네, 나오는, 이건 어떻게 그건 보세요? 이제 과연 그 폰을 본인만 썼는지 아니면 그 김건희 여사가 같이 글쎄 썼는지도 말이에요. 의혹이 있고요. 지금 이제 이 통신 기록을 통해서 꼭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공식적 직함을 가진 사람들 말고 그렇죠. 뭔가 우리가 의심하는 제3 세력, 외부인, 뭐 민간인들 이런 사람들이 소통한 게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그 점검이 돼야 되겠죠. 근데 가정입니다만, 김건희 씨가 썼다라는 부분들이 기록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 사건은 일파만파 커지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미 지금 이종호 씨가 한말 속에 이 문제에도 김건희 여사가 깊게 개입돼 있다라는 게 나오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허풍으로 치부하지 않는 한은 상당히 심각한 사태가 이미 만들어진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핸드폰이 공개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네들이 수사하고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거는 밝히게 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뭐 속으로 감출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에서? 그렇죠. 지금 이제 어떤 공보 규정이 명확하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워낙 지금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이건 수사 비밀이나 그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보다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우선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에게 사생활이 어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그럼요. 취임하는 순간부터 퇴임하는 그날까지, 퇴임한 이후에도 그 국가가 엄청난 세금을 들여서 경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이제는 개인 프라이버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개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대통령 기록물 관련돼서 보면은 대통령의 회의는 모두 녹음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된그 7월 31일 회의가 그 녹취가 안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정을 위반한 거거든요. 그러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기록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부르는 방에 불러다가 그냥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 알게 회의를 하고 아무런 자료도 안 남기고 바로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국법에는 모두 문서로 하고 있고요. 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회의를 기록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게 공개된다는 전제 하에서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감추고 있는 건 그만큼 그냥 단순히 자기 방에서 하는 게 편하니까 그냥 불러서 했다. 이것도 고위공직자로서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일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 얘기죠. 자체는. 그렇죠. 그건 자기 사무가 아니잖아요. 사적인 업무가 아니라 공적으로 국법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해 놓은 건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어겨버리고 밑에 사람만 지켜라. 자기는 보안 규정 하나도 안 지키고 절차 규정 하나도 안 지키고 밑에 사람만 지켜라. 아니, 자기가 무슨 김정은이냐고요. 저기 김정은 아무 데서나 담배 피고 하던데 그건 독재자들의 모습이지 민주국가의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국가의 지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퇴임한 이후에는 엄정한 법적 책임이 뒤따를 것이고요. 이게 그러면 게 가장 그 핫한 게 7월 31일, 8월 1일, 2일, 또 저도의 휴가 갔을 때, 이 부분이 지금 가장 그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변호사님? 근데 사실은 저는 물론 그 부분도 이제 하이라이트이긴 하지만 그건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어요. 드러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좀더 확인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대통령 주도하에 기록 탈취가 이뤄졌다. 그다음에 항명으로 처벌하라는 강한 메시지가 내려갔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확보한 통신 기록에도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집니다.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는 8월 27일 날 이제 스테이트 보도 이후에 무리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그 과정.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7월 31일과 8월 2일과 8월 27일 무렵 이게 사실 이제 점점 관점이 이동하는 거거든요. 7월 31일 대통령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그 점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 그 경로는 규명이 됐고 항명 사태가 나타난 8월 2일 날또한번 경로 2가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정말 위중한 사태는
8월 27일입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개시하도록 지시한 걸 넘어서서 명백히 자기가 한 말이 퍼져나간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면 정말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수사 개시는 그나마 어떤 목적을 딱 정해주고 한게 아니고, 야, 엄정하게 수사해봐! 그렇지. 이랬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아니, 자기가 그렇게 7월 31일 날 공개석상에서 화를 낸것 때문에 그게 알려져서 일파만파가 된 것을 어떻게 박정훈 대령의 입을 막겠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만듭니까? 그러면서 그 자기 경로를 망상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저번 국회에서도 난리가 났지만 세상에 아이폰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사람한테 무슨 뭘 지워서 포렌식이 안 됐다는 그런 황당한 얘기나 나오게 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결국 대통령 경로설이 번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굉장한 무리수가 거기에 두어졌다는 거죠. 그 기록은, 그 증거는 이번에 공수처가 확보한 그 8월 말경 통화 기록을 보면 어느 정도 알 겁니다. 그리고 8월 말경 통화를 대통령만 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시연 공직기강 비서관이랄지, 또뭐 여러 가지 강의구 그 부속실장이랄지, 뭐 임기훈, 이종석, 뭐 박진 이 사람들을 다 열어볼 테니까 그 통화 내용 자체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통화를 한 흐름만 보더라도, 아, 이런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일이 진행됐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지금 저희도 확보한 기록 중에 8월 7일 날그 MBC 뉴스데스크에서 그 국방장관 일선 개입설이 불거진 다음에 부산한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게 우리가 8월 9일까지 확보한 통신 기록에는 에도 그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그 똑같은 현상이 아마 8월 27일 날, 그 MBC 스트레이트에서 대통령 경로설이 공중파를 탔을 때, 그때 분명히 또한번 그런 비슷한 현상들이 모처에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는, 그래서 그 수립된 대책에 따라 이후에 일이 집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통신 기록에 잡혀 있을 거예요. 자, 그 김영현 처장 얘기 좀 할까요, 변호사님? 네, 이것도 어제 한 뉴스였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그 뭡니까? 김영현 처장이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돼 있다. 이 누굽니까? 저 우리 김규현 변호사 노출된 그 경호처 출신 송호정이가 맞아요. 김영현 처장이 군인사와 군문제를 다 만들어 놨다. 해병대를 숙밭으로 만들어 놓고 메인으로 한게 거기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 사람이 지금 뭐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이 현상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최근에 제가 저도 70년생이니까 수많은 대통령들을 나름대로 그러시죠.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인사를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무슨 1년도 안된 장관하고 안보실장을 맞교대하는, 뭔가 불가피한 사유도 없고, 그 관행에도 어긋나고, 또 김영현 그 경호처장은 이게 서열이 장관보다 훨씬 윗배 서열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기수 그렇죠. 차이는 크게 안 나지만, 이 여러 가지로 보면 장관으로 가야 될 그런 흐름이 아닌데 갑자기 장관으로 간다. 그래서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마지막 작업을 위한 거 아니냐. 결국 대통령 쪽에서 봤을 때는 이미 공수처는 불구가 된 거거든요. 도저히 이제 제대로 수사할 수 없게 만들어 놨으니, 지금 제일 그 신기를 건드리는 건 군사법원일 겁니다. 왜냐하면 군사법원에서 의외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질 않나, 그 아픈 구석을 찌르는 통신 기록들이 연일 공개되질 않나, 그 다음에 재판 과정에서도 대통령 경로서를 주요 쟁점으로 아예 확정을 하고 그 부분에 심리를 집중하고 있는 이 모습은 굉장히 그 신기를 건드리는 모습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체면이고 뭐고 필요 없다.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무리수가 작동한 거 아닌가. 의외로 제가 우려했던 건 뭐냐면, 작년에 신원식 국방장관으로 교체되고 그런 현상이 혹시 있지 않을까 했는데, 신원식 국방장관은 약간 한발 빼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장관이 된 다음에는 이 말을 했다가 또 여러 번또
구설수에 오르는 바람에 최근에는 극히 그 말을 아끼고 있거든요. 이 네. 항명 사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용산이 봤을 때는 매우 탐탁지 않았을 거예요, 그 부분을. 임성근 명예퇴직도 불허했잖아요. 그 그렇죠. 그런 신상군이. 부분이랄지, 보이는 모습으로 보면 또그 신원식 장관이 장관이 되기 전에 뱉은 말 때문에 족쇄가 채워져서 그래요. 뭐냐면 어깨동무하다가 푹 꺼져 죽었다, 굴비역도 되었다. 자기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꺼내면 꺼낼수록 욕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 네. 이런 욕을 먹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그분이 저기 상당히 그 저기 영악한 분, 나쁘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이렇게 샤프한 분이고, 굉장히 그런 판단력이 좋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군사재판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네. 판단이 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런종섭 사태 때, 네. 이 호주에 나갔던 이종섭 장관이 귀국해서 처음 만나러 간 사람이 신원식 장관이었어요. 그런가요? 그런데 거기서 신통치 않은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 재판을 나보고 어떡하라고, 뭐,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용산에 불신을 가져온 것 같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같이 정세에 어두운 사람도 알고 있는 김용현 처장은 뭔가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치러야 되는 자리는 급급히 왔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그 문제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장관을 낙점하고 어떤 추모를 겪더라도 결국 장관에 임명할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걸 뻔히 알면서도 지명을 한 거니까. 그리고 그렇죠. 김용현 경호처장도 이번에는 그걸 감수하겠다고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급히 해야 될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뭡니까, 그게? 국방장관. 그래서 저는 우려하는 게 군사법원? 결국 군사법원 군판사들의 인사단행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이 현행 재판부에 직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너무 위험한 일이고, 또현 재판부가 받아들일 사람들도 아니고요. 네. 그때 가장 쉽게 군사부문의 취약점이 뭐냐면 인사에 대한 독립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법원처럼 인사에 관한 원칙이 있고 네. 외부에서 그것을 관여할 수 없는 구조가 아니고 네. 그냥 국방장관의 권한이에요. 누구를 군판사로 세울 것이냐, 또 예. 군판사 이동을 언제 할 것이냐, 뭐 그거야 뭐그 수탄 변명, 아무것도 아닌 변명 갖다 대고 네. 뭐 대북 경비 태세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군판사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네. 막상 시행되고 나면 그것이 위법이라고 따질 수도 없는 것이고 뭐 이미 뭐 설고 애양간 고치는 거죠. 저는 그것만이 이 무리한 인사의 유일한 목적 아니겠느냐. 결국 마지막 남은 위험 요소를 제거해버리자. 군사법원의 재판부를 갈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재판부를 세웠을 때 네. 더 이상의 사실조회, 이 통신기록이나 이런 게 공개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다 그러면 그리고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용산에서?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제 군사법원 재판은 속도를 내서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현재 이종섭 장관이 다음 9월 3일 날 증인신문으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종섭 장관 증인신문을 하고 나면 종결해서 판결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것저것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본질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뭔가 보강하는 자료에 불과한 거지 결정적 자료는 아니다. 이미 결정적 자료들은 다 현출이 됐고 이제 판단하는 데 아무 무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판단에 대해서 서로가 부담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게 그 항명에 대해서 무죄가 났을 때그 파장은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재판부의 기류를 보면, 만약에 판결을 한다면 그 판결 이유도 매우 자세히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가 지금 이 군사법원에 제출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들을 그 적시할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결과 보고서가 최근에 이제 확보가 됐는데 저희가요. 그때 당시에 아직 그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에 그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문에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둔 문구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그러니까 의심스럽다.
뭐가요? 지금은 이제 대통령의 개입이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에는 있었는데, 돼 아, 그 있는데, 당시에, 아. 작년 기준으로 대통령의 개입이 의심스럽다는 표현이 담겨 있어요. 그래요. 그만큼 뭐냐면, 증거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봤을 때, 네. 도저히 해명이 안 되는 의혹이 있다는 거죠. 그걸 넣지 않고서는 해명이 안 되는, 네. 그리고 자기들 하는 말이 전부 다 앞뒤가 안 맞는, 뭔가 이제 어긋나고 있는 이런 점 때문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본다면, 만약에 군사법원 판결문에도 네.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의무죄를 판단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전제 판단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과연 이첩 부리는 장관의 독단적 결정이었냐, 아니면 외부의 입김이 작용한 거냐, 외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면 왜 그렇게 됐다라고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판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주는 그 부담이 네.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봐요, 그 변호사님, 부분에. 녹취록에 나온 얘기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해병대를 숙박으로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게.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봐요. 네. 뭐냐면, 송호종 씨가 김용현의 어떤 구체적, 김용현 경호처장의 구체적인 개입 정황을 알고 한 얘기 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이 사건 초기부터 꾸준히 나왔던 얘기입니다. 제가 공개석상에서 김용현 차장을 언급한 적은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그랬어요.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주변에서 들리는 건 온통 김용현 처장이었어요. 왜 그런가요, 그런데 그게? 물증이 없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나온 건 뭐냐면, 이 사건뿐만 아니라 많은 사건의 실질적인 군통수권을 김용현 처장이 행사하고 있다. 심지어 맞아요. 인사조차도 국방장관이 옴짝달싹 못할 정도로 경호처장 마음대로 되고 있다. 이런 말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 이 사건도 그렇지 않겠냐라는 얘기였던 거거든요. 네네. 그러나 구체적 물증이 나온 건 거의 없었고, 통신 기록에 일부 몇 통화가 나왔지만 네. 그것이 사건의 처리와 관련돼 있다라고 이렇게 퍼즐을 맞추기에는 부족했어요. 네. 그런데 송호종 씨의 그 얘기도 그런 원론적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뭐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군과 관련된 경호처장의 그 영향력, 네. 그 다음에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경호처장이 좀그 입김을 넣은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원류로 돌아가서 네. 임성근 사단장의 비호랄지 박대령에 대한 항명 이건 네. 구속영장 청구 이 부분에 김용현 처장이 직접 개입돼 있다, 이건 좀그 저기하기가 힘들고 추정하기를 아직까지는. 변호사님, 근데 그리고 그 통화 기록에 7월 31일 통화 기록 있지 않습니까? 거기 네, 김연형과 임기훈의 통화가 상당히 예. 네, 통화가 기록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그 저녁 늦게 밤에 네. 그날의 일을 정리한 듯한 통화들이죠. 그래서 의미는 있는데, 그런데 그 외의 장면에 김용현 처장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래서 지금 네. 대통령 기준의 통화를 열어봐야 된다는 것도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장관이나 뭐 차관, 뭐그 국방비서관 이런 기준으로 열어봤기 때문에 네. 그 그룹을 못 부르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대통령이 그 반드시 들여다봐야 될게 7월 31일, 8월 2일 날 이첩이 강행된 직후에 네. 누구로부터 첫 보고를 받고 누구한테 첫 지시를 했느냐, 굉장히 이걸 꼭 봐야 중요하네요. 되거든요. 제일 중요하네요, 그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안보실장 조태용은 이미 나와 있어요. 네. 그 조태용 안보실장은 나와 있는데,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도 네. 불쑥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올 리가 없잖아요. 누군가의 부름을 받고 나와야 되는 건데. 네네.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다 보면 이제 경호처장이 정말 이 사건에 개입돼 있는지 이게 나올 거라는 건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경호처장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이었어요. 아, 왜냐하면 그랬어요? 이 문제는 군이 주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 그러네. 군이, 군은 국방장관을 기준으로 버린 카드였거든요, 임성근 그렇지. 사단장이라는 게. 근데 군을 통한 로비로는 네. 살아날 수 없다. 그래서 뭔가 다른 경로로 들어갔겠지, 군 라인을 통해서 들어가진 않았을 거라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그 경호처장을 많이 의심했는데, 많은 분들이. 저는 좀
가능성이 낮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현재도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네. 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청문회 예. 과정에서 또 다른 사실들이 막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그러겠죠. 이제 들는데. 청문회가 뭐, 그, 무덤이 되지 않겠냐. 오히려 잘 됐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저기, 그 언제입니까? 신범철 차관의 통화 내역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범철 차관의 통화 내용은 쭉 저희들 저도 이제 신범철 차관만 기준에서 해서 이렇게 쭉 네, 봤는데, 고, 정PD님 띄워주세요. 예, 이게 이제 그좀 정확하진 않지만 의심스러운 통화가 한두 통 정도 남아있긴 해요. 예, 특히나 이제 그중에 사회수석,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있다라는 지금 제보가 있어가지고, 사회수석? 그 예, 8월 1일 날 강승규? 아니, 당시에 사회수석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뭐, 그런 말도 있고, 뭐,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이제 뭐냐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신범철 차관 중심으로 신범철 차관이 전화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덜 밝혀졌어요. 이제 장관이나, 저기, 뭐야, 그 국방비서관, 뭐, 군사보좌관들이 통화했던 것들은 거의 밝혀졌거든요. 몇개안 남았습니다. 한 뭐, 20분의 1도 남아있는 게 없는데, 예, 신범철 차관 기준으로 상당히 많은 통화들이 밝혀지지 않아서, 근데 아무튼 그 통화 속에서도 보면, 이 사람들이 국회에서 나와서 한 얘기들이 굉장히 시간대별로 정확해요. 그러니까 자기 통화들을 시간대별로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메모하고 그걸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네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신범철 차관이 주로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에 와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수사지시나 이런 거는 대통령을 통한 게 아니고, 그 장관과 검찰단장이 직접 소통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자기가 수사 개시를 위해서 소집한 회의, 직전에 임기훈 국방비서관, 그 다음에 회의를 소집해 놓고도 8분 이상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대통령과 통화를 할 때는 내실로 들어가서 통화를 했고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나서는 급히 그 청사를 빠져나갔다. 이런 표현이 저기 유재훈 관리관이 한게 있어요. 회의 시작 전에 내실로 들어가서 긴 통화를 했고, 누군가 통화를 하더니 그냥 서둘러 청사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런 표현을 하고, 뭔가 긴박한 그 움직임이 그 통화 속에 지금 포착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석을 해서, 어떤 내용인가를 좀 추정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변호사님, 왜 이렇게 신범철이가 지금 화면에 나오 있습니다만, 예. 이렇게 많은 문자와 통화를 한 거예요? 신범철이가 차관인데? 그러니까 차관이지만, 그때 들리는 말이 뭐냐면, 그 대통령의 그 힘을 잔뜩 업고 간 차관이라서, 장관보다도 힘이 세다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장관을 의심하지 않고 차관을 많이 의심했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박정훈 대령이 그 들었다는 해병대 사령관이 읽어줬다는 그 해병대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것이야라는 그 문자의 출처도 처음에는 차관으로 의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차관이 혹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걸 들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일 그게 의혹이 되는 게 뭐냐면, 조사본부 이관을 그 해병대에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장관도 귀국 후에 결정해주겠다고 했고, 차관은 심지어 좋은 생각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게 거부되고, 군사보좌관이 문자를 통해서 그 장관이 그건 하지 말랍니다라는 그런 문자를 보내거든요. 그 다음에 법무관리관도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라, 안 하기로 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정작 관리관은 그 이후에 저기 해병대 사령관하고 전화하면서 조사본부로 이관하면 안 되는 이유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무관리관이 장관의 오더를 받은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쪽에 연결고리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장관은 조사본부 이관이 어떤지 네가 한번 검토해봐라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토를 하기 전에 연락이 또 왔대요. 안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자기는 그냥 그 검토 안 했다고 했는데, 정작 해병대 사령관한테는 조사본부로 이관하면 결과가 두 개가 되면 군 전체가 의혹에 빠진다. 더 큰일 날 수도 있다라고 자세히 설명까지 해줘요. 이게 저기 좀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유재헌 법무관리관이 뭔가 다른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루트로 제가 의심했던 것은,
국방비서관 임기훈을 통해서 김계환 사령관이 그 요구를 전달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임기훈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보고돼서 그 지시가 내려온 거 아니야. 조선 민간 하지 마. 그래서 그 경로를 좀 찾아보려고 지금 여러 차례 통신 기록을 지금 자세히 보고 있는데, 이들이 통화만 사용한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의 소통을 텔레그램으로 했기 아,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텔레그램으로 또.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 사이에 뭔가 텔레그램이나 문자 통화의 내역을 지우라는 듯한 지시가 내려간 그런 상황이 보여서 상당 부분이 텔레그램으로 갖고 그게 지워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변호사님께서 주로 쭉 추적하신 게 이제 그7070 아닙니까? 문제에. 7070의 전화가 그럼 윤석열 대통령 거냐? 아니면은 김건희 여사 거냐? 이런 왈가왈부가 있었는데 좀 그러니까요. 정리하셨습니까? 제가 김건희 여사일 가능성을 열어뒀던 게 뭐냐면, 왜 같이 회의하고 있는 조태영 안보실장한테 전화를 했느냐. 글쎄 말이야. 그리고 왜 장관이나 이런 사람하고 직접 전화하지 않고 수행비서나 전속 부관을 통해서 전화를 하느냐. 좀 이해가 안 되지 않냐라는 의문을 제기했던 건데,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 행정관이, 청와대 행정관이 분석한 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뭐냐면, 10시 수석보좌관 회의는 정기회의고, 11시 회의는 그때그때 대상자들이 바뀐다. 그런데 그날은 안보실을 지목했다, 대통령이. 그래서 10시 수석보좌관 회의 전에 8시부터 9시까지 그 강의구 부속실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 사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있었다. 그래서 회의를 10시 수석보좌관 회의가 끝나고 11시 회의가 시작될 때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기를 원했고, 임종덕 2차장이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데리고 회의를 시작했는데, 대통령이 회의가 시작된 다음에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조태영 안보실장을 부른 글쎄 것이다. 말이에요. 그 그때부터. 다음에 또 조금 좀 이제 뭐 화도 내고 어떤 이 회의가 진행된 다음에 43분 무렵에는 뭔가 법률적 검토 소요가 발생을 해서 주진우 국방비서관, 아니 저기 법률비서관을 부른 거 아니냐. 그래서 주진우 국방비서관이 결국 11시부터 진행된 회의에 뒤늦게 참석했을 가능성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뭐 김건희 여사일 가능성은 이제 별로 없지 않느냐. 대통령이 자기 직무실에서, 녹음 시설이 없는 자기 직무실에서 회의를 주재했고, 그 회의는 통상적인 주기적 회의가 아니었다. 최상병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한 회의였고, 그 회의에서 조태영 안보실장과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불륭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또 하나,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그 의문이 뭐냐면, 그 11시 54분의 전화가 대통령의 전화인지 아니면 주진우 법률비서관의 전화인지가 이제는 또 애매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만약에 그 회의에 뒤늦게 참석을 했다면 법률적 검토 소요 때문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은 바로 그거거든요. 수사권도 없는 해병대에서 왜 혐의자를 특정하려고 했느냐. 맞아, 그 얘기. 이게 막아 주진우 법률비서관의 오판이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매우 높아요. 대통령이 이미 실무를 손놓은 지 한참 된 대통령이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이건 뭔가 실무진의 판단일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오판은 제가 처음에 그 오판의 주체로 지적한 성격이 있습니다. 공안 또는 특수통 검사일 거다. 맞아, 그런 그 얘기 다음에 하셨어. 상당한 정도의 법률 그 경험이 있을 거다. 실무 경험이. 그러나 군법무관 경험이 없을 거다. 이렇게 제가 특정을 했거든요. 그게 딱 주진우 법률비서관하고 맞아떨어져요. 그러면 대통령은 화를 내고 그 후속 조치로 주진우 그 법률비서관을 불렀는데, 그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제가 볼 때는 성격이, 성향이 판단이 빠른 사람 같아요. 그래서 총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이 굉장히 의지한다고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문제에서. 빠르고 정확하다는 얘기죠. 이게 정확하지만 느린 사람은 참모로 쓰기는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그 적시적인 공급이 안 되니까. 근데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굉장히 빠르지 않느냐, 판단이.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도 그거를 캐치해가지고, 물론 결국 오판으로 끝나버렸지만,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쇼킹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래갖고, 7070과 그 관계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 회의에 불려갔다면,
그 회의가 끝날 무렵에서 대통령은 자리를 떠날 수 있고요. 뭔가 그 아, 다음에는 뭔가 실무적인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이 화낸 건 그 앞자락이라고 저는 보고요. 사단장을 이런 일을 처벌하면 어떻게 하고 화를 낸건그 회의 전반부 얘기고, 그 이제 회의 후반부로 가면 이제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거니까. 그래서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콜을 받았고 들어가서 들은 다음에 즉석에서 나름대로의 샤프한 판단. 아, 그건 수사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혐의자를 특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그렇게 집행하도록 해. 라는 하명을 받고, 장관한테 전화한 건, 실질적으로 전화한 것은 주진우 법률비서관일 가능성도 있지 그 않느냐. 자리에서 출렁출렁 그 번호 자리에서 썼다. 직접 대통령 그, 저기 사무실에서 뭐그 신임이 충분하니까. 대통령과 주진우 법률비서관 사이에 신임은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엄청나게 두꺼워요. 동석해 있다거나 아니면 이미 그 회의에 했던 사람들은 이석해 버리고 그 후속 조치를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했을 가능성, 이게 좀 열려 있지 않느냐. 물론 그것도 이 김건희 여사의 사형 가능성만큼이나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전화했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지만, 가능성이 하나 생긴 게 그거다.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불려 들어갔다면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더 자세히 설명하기는 더 편하지 않습니까? 법률 그 실무자니까. 대통령이 장관한테 전화해서 이거 수사권이 없어, 그러니 뭐 혐의를 특정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기는 좀 세심머리 없는 거죠. 그거는 알겠습니다. 격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이거는 변호사님하고도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임성근 구명 인터넷 카페, 여기서 해병대 예비역대대 이분들이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여기는 이 카페에는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변호사님도 들어가신 것 같아요. 악성 댓글. 또 박대령의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런 글들이 꾸준히 올라왔습니까? 저는 보지 않았어요. 아, 무슨, 왜냐하면 보면 열불 나니까? 열불만 나니까. 그리고 뭐 다소간 서로 간의 비난이야 불가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순수하게 사적으로 모였고, 그런 상태에서 서로 간의 견해 차이에서, 입장 차이에서 발생한 일이라면은 뭐 그건 감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게 현직 검사가 주동이 돼서 글쎄요. 마치 그 공정한 그 사심 없는 법조인의 정확한 법률 판단인 양, 그걸 전제로 해서 뭐 비난을 하고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지겠죠. 그러나 저는 박대령이나 저의 입장은 그런 그래요. 정도의 일은 우리가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냥 자, 예, 떠드는 알겠습니다. 것까지 다 챙길 여력이 없어요, 솔직히. 또 간단하게 제가 또 여쭤볼 게 하나 있어. 왜냐하면은 그 누굽니까? 우리 저 영등포서의 백제 누구죠? 백혜룡. 백혜룡 팀장. 그 사건과 지금 우리 변호사님 박정원 대령 사건을 맡고 계시잖아요. 언론에서 굉장히 유사하다.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도 조금 그 도움을 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도저히 제가 이 박대령 사건 때문에 무슨 큰 사건을 열어볼 만한 뭐 자료를 좀 보내주셨는데, 제가 도저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와드리질 못했는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하면 오히려 잘된 것이다 생각도 들어요. 왜요? 왜냐하면, 저라는 공통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사건도 그 사건 독자적인 그 흐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닮아 있는데, 누가 닮게 만든 게 아닌가, 원래 사건이 닮아 있는 거죠, 결국은. 제가 그래요. 양쪽이 다 이제 처음부터 컨트롤 했다면 이게 닮게 만든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또 사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뭐, 저기, 얼핏 짐작하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이 우리 박대령 사건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건 맞는데, 정말 그 사건은 사실이라면 그 국가 권력을 쥐고 마약에 손을 댔다, 이건 정말 심각한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 되는 아이고.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진짜 이건 진짜 국제적 문제고, 우리 그 국가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문제죠. 그리고 이 문제에 끼어든 그 세력들이 엄청나더라고요. 검찰도 있는 것 같고, 뭐,
세관. 조폭도 있는 것 같고 세관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야 이게 훨씬 힘들 싸움일 거라. 박대령의 싸움도 사실 박정훈 대령 사건은 명확한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저항하지 않습니까? 이미 항복을 해도 10번은 더 항복했어야 될 상황이 만들어졌는데도 끝까지 저항하면서 마지막 그 엎어치기를 하려고 지금 수단 강경을 가리지 않고 지금 국방장관을 교체하면서까지 지금 마지막 그 역전을 노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그 저항이 센데 그 사건이야 말해 뭐 하겠느냐. 근데 검찰도 연루돼 있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세관은 특사경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지휘를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관이 검찰 모르게 뭔가를 하기가 어려운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세관이 관여돼 있다면 안전판을 위해서라도 세관은 검찰과 같이 했겠지 혼자 하진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판이 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간접적으로 권해드렸던 게 뭐냐면 박대령 싸움은 팩트 싸움이다. 근데 이 사건은 백혜룡 경정의 싸움은요 팩트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 변호사들만으로는 힘들 거다라고 제가 조언을 했어요. 뭔가 뒤를 좀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단체와 같이 가야 된다. 예를 들면 뭐 그래야지. 왜냐하면 민변이나 시민단체. 또 이게 조폭과 마약은 원래가 변호사들도 상당히 껄끄러워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큰일 맞지. 조폭이나 마약은 보통 변호사들은 아예 손사래를 칩니다. 저도 그래요. 가끔 이제 마약 사건들이나 이런 게 의뢰가 들어오거든요. 안 한다고 합니다. 그냥 그 이제 학생들, 초범들 이런 거 전혀 그런 조직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사건이 명백한 거 이런 거는 제가 한두 건 정도 한게 있는데 뭔가 그런 그 프로의 맛이 나는 이건 아예 들여다보질 않아요. 그만큼 변호사들한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건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컨트롤하려면 개별 변호사의 힘만으로는 굉장히 부칠 거라는 그럼 거죠. 백혜룡 팀장이 굉장히 용기 있게 한 거네, 이거는 정말. 그렇죠. 그분이, 다알거 아니, 구조를. 그분도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상당히 결기가 있고, 자기는 다 걸었다. 그래요? 한마디로 국록을 받는 자로 국가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 던지겠다. 다 버려, 다 내려놓을 각오가 돼 있다라고 굉장히 뚜렷한 그런 신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터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보면 그 조병로 씨가 한 말들을 지금 저도 저기 인터넷 통해서 봤는데, 이거 나 한번 밀어줘. 그럼 내가 안 잊을게.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와, 이런 진짜 개쓰레기 같은 소리 아닙니까? 결국은 맞아. 너나 한번 눈 감아주면 내가 기회 될때 한번 너 도와줄게. 이런 그렇지. 너 살고 나 살고 다 같이 잘해보자. 만수한 드렁치기 얽혀지자 이거죠. 나쁜 놈들입니다. 진짜 나쁜 놈들이네. 나쁜 놈들이죠. 그런 말들이 서슴없이 나온다는 게 평소에 그렇게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게. 그런 인간들이 지금 그 경찰에서도 별을 달고 있다는 이 현실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아유, 시간이 좀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뭐 저기 더 이상 크게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생기네요. 그래요. 자주 자주 좀 모셔야 될것 같아요, 변호사님. 네, 용혜인 의원이 지금 이제 출연하게 돼 있다 그래서 한번 그 얘기 또 여쭤보려고 그래요. 네, 변호사님 고생하시고요, 파이팅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